새학기의 시작 3월, 학교 곳곳에선 풋풋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. 재학생들에게는 달갑지 않았을 개강이 이분들에게는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. 함께 보시죠. 학우들로 가득 찬 체육관 대강당. 이곳에선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.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. 저희 신입생 일동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선서. 약간은 어색하지만 새내기의 풋풋함이 묻어나는 선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막 살짝 긴장도 되고 좀 두렵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기대도 되고. 한편 학구열에 불탄 1사학번도 있었는데요. 도서관 가서 공부하거나 서울 이곳 쪽으로 맛집을 한다거나. 어느덧 새내기가 된 선배들. 일단 새내기들 너무 예쁘고 다 잘생겼고 다 파릇파릇한데 즐거운 1년 보냈으면 좋겠어요. 1사학분 후배들이 이제 새내기가 떠나서 벌써 자랐다는 것도 느끼고 동기들이랑 열심히 잘 친하게 지내고 과생활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.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당찬 포부를 드러낸 1사학번 새내기들. 입학 축하드립니다. 지난 한 주 동안 중앙인들이 가장 궁금해한 소식은 무엇일까요? 개강을 맞아 수업과 관련된 글들이 가장 많았는데요. 이 수업 어떤가요? 혹은 강의 교환 원하시는 분? 등의 글이 많았고 신입생들을 모집하려는 동아리들의 홍보글 또한 많았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는데요. 여러분들의 다짐만큼 알찬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매거진!